네, 뉴스까기 특집 중대 발표입니다. 아, 그래서 뭐 앞전에 감정적인 고비가 마지가 돼서 오늘 좀 뭐 꿈자리도 뒤숭숭했고 하루 종일 또 고양이들이 저만 보면 밥 달라고 귤 하나 까먹어도 야옹야옹 화장실만 갔다 와도 야옹야옹 그래서 오늘 고양이들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고양이들도 삐졌고 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집사로서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진이 상당히 사납습니다. 자, 오늘 뉴스각이 크게 시간은 끌지 않고 몇 번의 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분들이 하나를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 중대 발표의 트릭이 있을 예정이고 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이 네 가지 심상치 않은 네 가지의 사지선다. 뭐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오지선다죠. 예전에 저 때는 이제 기말 중간고사에서 이제 수능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보기가 네 개였는데 나중에 다섯 개로 바뀌었는데 오늘은 네 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신. 최근에 노래하는 코트가 내년 1월에 아프리카 TV에 복귀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중대 발표 사지선다. 첫 번째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진실입니다. 하나, 유신 아프리카 TV 복귀 결정.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최근 아프리카 TV 주요 관계자와 은밀하게 만난 자리에서 유신이 제시한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유신이 전격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명예 회복하고 복귀하게 됐다. 1번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긴 넷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대 발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지난 8년째 운영이 되어오던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자, 두 번째 예시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가 사라진다. 두 번째 예시고요. 자, 세 번째. 유신쇼 진행자인 유신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만나오던 여성분과 올 3월에 결혼을 합니다. 네. 심지어 그 여성분은 2세를 가지고 있다. 3번입니다. 자, 나머지 4번입니다. 중대 발표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4번. 네. 4번은 유력 정당에서 두 달 전에 은밀하게 연락이 왔고 유력한 정당에서 저에게 인터넷 대변인을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새로운 뉴페이스로 키워주겠다. 라고 해서 유력 정당에서 저를 인터넷 담당 당 대변인으로 위촉을 하고 싶다라고 두 달 전에 연락이 와서 결정을 했다. 자, 총 네 가지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신 아프리카 TV의 명예 회복 약속 즉각 복귀 결정. 2번,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진다. 3번, 유신 내년 3월 결혼. 애까지 있다. 4번, 유력 정당에서 인터넷 담당 대변인으로 위촉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결정을 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4번. 제가 정치인으로
한번 흉내 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구리당당의 인터넷 대변인 유신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입장이 잘못됐다고 저희 당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의 취업 의혹에 대해서 문준영 씨를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며 즉각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당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뭐 어울리나요? 인터넷 대변인이? 아무튼 자 1번에서 4번까지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채팅창에서 진짜 유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3번 하신 분 각자 바람이 있으세요. 아프리카 TV 가서 이제 좀 꽃길만 걸어라. 서수길만 걸어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명예회복된다고 하니까 2번은 야 빨리 없애라. 내가 없애라고 그랬잖아. 이제 방송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고생 좀 그만해라. 인터넷 신문 그만 좀 해라. 그리고 3번은 이제 아 유신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제 장가 가서 애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좀 꾸며라. 네 번째는 제가 시사방송 할 때마다 유신님 진짜 정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님이 가서 좀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까 그렇게 디스를 당하도 팜프님은 참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주 천진만만하게 채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중대 발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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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개 중에 하나씩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년 3월에 결혼하고 뱃속에 애까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1번 아프리카 TV 복귀, 2번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진다, 4번 특정 정당의 인터넷 대변인 위촉. 자, 하나가 더 사라집니다. 1번! 아프리카 TV 복귀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진다. 그리고 4번 특정 정당의 인터넷 담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냥 대변인이 아니라 인터넷 담당 수석 대변인, 주로 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총괄하는 인터넷 수석 대변인, 직급이 상당히 높은. 자, 2번과 4번 중 오늘의 중대 발표는 바로 오프닝 듣고 발표하겠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니가지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실 중대 발표는 4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자, 2번 인터넷 신문사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지난 8년째 운영이 됐던 유영기 대표 예 분신과 같았던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네, 뭐 아쉬운 분들도 있고 많은 뭐 이렇게 회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뉴스 커뮤니티가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했던 안 울기로 했네. 저번에 그 형 얘기 나오고 갑자기 울컥했는데 제가 정말 그 2011년도 아프리카 TV의 탄압을 받으면서 7개월 걸려가지고 킹캐님이랑 힘들게 만들고 2차 개편을 승규님하고 또 밤새서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집니다. 8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많은 인터넷 방송의 사건 사고와 함께했던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개편을 합니다. 리뉴얼을 결정. 아, 앞에부터 연기한. 자, 지금의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개편을 통해서 개편을 진짜 11시 10분부터 10시 10분부터 연기하느라고 화난 척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극적인 요소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뉴스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새로운 뉴스 커뮤니티로 개편을 완벽하게 결정을 하기로 해서 통째로 다 바뀝니다. 통째로 다 바꿔서 지금은 뉴스 커뮤니티가 접속이 느리죠. 접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사이트도 심플하게 개편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중대 발표 어떻게 바뀌나 그거를 팝콘TV는 화면을 띄워도 텍스트가 잘 안 보여서요. 다른 쪽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희생양이 되신 팜프님이나 나머지 차단되신 분한테 그분들은 차단당할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라고 이제 고민이 돼서 중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동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커뮤니티 20주년 대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이트 웹 솔루션을 졸라 빠르고 센빙 새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무려 88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지금 세일 중이라 원래 1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검색을 많이 했는데 현재 88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데 그래서 사이트 웹 솔루션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일단 빠르게 접속되고 지금의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 디자인이 일단은 거기서 서비스로 배너나 이런 걸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 호스팅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현재 13만 2천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22만원짜리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자 사이트 웹 솔루션 교체 지금의 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로 바꿔서 지금 이제 이게 월이 아니라 이제 그 한 번 구입하는데 88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버 호스팅도 두 배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접속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수가 151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들어서 사이트가 심플하고 보기 쉽게 개편이 됩니다. 팝프님 1000개 감사합니다. 이따가 감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늘의 희생양.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왓더맨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왓더맨이 가장 그 불만이었던 게 게시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의 게시판 수 151개를 30개로 축소를 하고요. 심플하고 보기 좋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속도도 빨라지고
게시판 숫자도 심플하고 보기 쉽게 바뀔 거고요. 자, 새롭게 뉴커 사이트 회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회원 제도가 도입돼서 일반 회원, 우수 회원, 특별 회원, 운영 회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후원자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운영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일반 회원분들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후원 정도나 활동 정도에 따라서 우수 회원이나 특별 회원 자격을 부여해서 거기에 맞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이어서 뉴커 사이트 회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유튜브나 트위치나 팟콘TV나 다른 곳에서 활약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스페셜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와 커뮤니티가 통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뉴스가 따로 있었는데 방송 뉴스 채널에 기사가 나가고 방송 토크,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방송 그 사건 사고 게시판처럼 이슈들을 정리한 그 여러분들이 올릴 수도 있고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 채널에 통합이 되는 거죠. 각 뉴스 채널에. 자, 그리고 뉴스는 그동안은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있었는데 방송, 시사, 게임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방송은 인터넷 방송 관련된 뉴스가 총망라가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자를 꿈꾸는 분들이 시민기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올리는 건 안 되고 컨펌 편집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사가 실제로 뉴커에 기사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사에는 연예,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모든 뉴스가 총망라돼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게임은 역시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사, 게임으로 세 개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뉴스는 뉴스 헤드, 그러니까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고 뉴스 단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연탄 기부했다 이런 좋은 뉴스도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맨날 까는 기사만 쓰냐? 그래서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보거나 취재를 해서 단신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했더라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 방송 천재 까루가 BJ들 모아서 연탄 봉사를 했다, 김장 봉사를 했다 이런 뉴스도 다 적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기만 하다 뉴커가. 그래서 BJ들의 그런 봉사 활동이나 뭐 보여주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소식들도 뉴스 단신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팩트 체크. 그러니까 길게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팩트 체크가 되겠고요. 한 줄 뉴스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내용을 안 봐도 제목만 봐도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로 정리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날 하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대충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줄 뉴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유신쇼 룸으로 심플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이따가 채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앞으로 예전에는 그 콘텐츠 공장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했었는데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신쇼 룸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토크박스는 그동안 게시판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자유 토크, 유신 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슈 토크, 음악 토크, 연애, 미투 총 다섯 개로 통합을 해가지고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룸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나 각 등급별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상시 고객센터 시청자 룸을 신설했습니다. 쇼핑몰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콘텐츠, 기념품 판매와 외부 상품 판매 대행. 예를 들어서 헬스프라자 사장님, 사모님이 하시는 맛있는 호두 그 파이, 그거를 이제
법,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통신 판매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대행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간식 같은 것도 판매할 수가 있겠고 에, 뭐 대중적인 헬스용품을 대행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쇼핑몰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널이 심플화돼가지고 다섯 개로 통합이 돼서 에, 방송 헤드는 주요 뉴스, 방송 단신은 좋은 소식들, 팩트체크는 그 팩트, 오늘 오동지 팩트체크처럼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청자가 요청한 사항을 취재해서 팩트체크하는 거고요. 한줄 뉴스는 그 한 줄만 보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줄의 모든 기사가 들어갑니다. 여러 기사가. 방송 토크는 커뮤니티, 사건 사고,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돌아다닌 사건 사고가 이쪽에 다 올라갑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사가 쓰여지고요. 그리고 개편하면 시민기자 제도를 더 활발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제보하는 동시에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그분 이름으로 기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검수를 하고 나가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증거자료나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기사를 썼으면 시민기자가 쓴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대표로서. 시사 뉴스도 역시 같은 구조로 돼 있고요. 게임 뉴스도 같은 구조로 돼 있고 유신 쇼룸은 방송 공지, 편성 안내는 다양한 편성이 또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표 단순히 편성표 수준이 아니라 어떤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공지를 하고요. 후원 미션은 아예 이제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제시한 그 후원 미션들을 게시할 예정이고요. 다시 보기 시청 소감. 그래서 그 치킨 코베달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그 치킨을 시청 소감에서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가감 없이 쓴 소리를 포함해서 시청 소감을 남겨드리면 이제 저희가 사정이 되는 만큼 치킨 기프트콘을 유튜브 구독하기에서 못 해드렸던 거를 그 조작도 가능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 시청 소감에서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속을 반드시 하고요. 예, 저희 사정에 맞게 치킨 기프트콘을 시청 소감을 올려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기프트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해서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특정이 되고 쪽지로 주소나 이런 걸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야기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크 부분인데 이름을 토크가 아니라 공간으로 바꿔봤어요. 이야기 룸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냥 토크박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독특하고 이야기 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룸은 회원별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서 각 그 채널에 맞게 그 등급에 맞게 추가 서비스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벨소리가 필요하시다. 벨소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일시 100,000만 홍삼 이따 감사드리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업체나 이런 논의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기획이 들어가서 가장 빨리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너무 게시판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었는데 획기적으로 바꿀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왓더맨이나 뭐 윈터님이나 이렇게 정말 애정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인센티브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등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독점 저의 그 고마움이 담긴 그런 선물들을 좀 준비해서 뭐 원하시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유신의 뭐 유신이 직접 쓴 편지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사인을 해서 보낸다든가 아니 뭐 본인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게끔 애정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트래픽 폭탄을 맞았어요. 버피님하고 합동방송한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좋은 우리가 뉴스를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느리고 접속이 구형이라서 오래돼가 구형이라서 개발사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바꾸자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을 준비를, 물론 내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저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그래서 앞전에 11시 10분부터 연기를 시작한 것도 제가 유연기 아닙니까? 아,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연병을, 이거 DB 이전 안 되면 기사 제가 다 옮겨야 되거든요. 수작업으로. 뭐, 게시판에 올라간 과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큰 타격이 없는데, 그 기사는 내가 다 올려야 되거든요. 알바를 뽑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또다시 힘든 일이지만 20주년 맞이해가지고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저희가 서버 호스팅을 하나 더 해가지고 그쪽에서 비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트는 두고 새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디자인 작업하고 그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다음에 도메인을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뉴커 기존의 뉴커 사이트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나 이런 것들은 백업을 좀 해놓으세요. 특히 왓더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체 네퓨에서는, 아니 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업그레이드가 힘들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또 중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프라우드보다 목감이 높고 마이클 잭슨보다 리벤져스, 세계적인 스타 진 워렌 버핏.